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 이게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또 정리해 줘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 취약점 진단, 이게 모바일 모이킹을 할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서는 그냥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이런 것들 가이드를 보면 좋겠다라고 이게 정리만 했는데 오늘 한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이킹 컨설팅으로 이제 모이킹을 할 때는 좀 금융권에 좀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 서비스랑 아니면 이제 게임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털 서비스 더큰 사이트들 뭐 많이 있을 건데 금융 서비스에 맞추는 이야기가 금융 쪽에 이제 규제나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보안에 대한 그런 강화들이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솔루션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 서비스를 도입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좀 보안을 많이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보안원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위에는 금융위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이나 iOS나 아무튼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이행점검 체크리스트하고 그에 따르는 이제 보안 가이드입니다. 현재 이 전자금융 보안 서비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좀더더 상세화 시켜가지고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만 우선은 좀 보시면 되는데 가이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나왔던 거, 2010년도에 나왔던 금융부문 스마트폰 보안 가이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보안 가이드입니다. 앞에서 보아줬던 요 버전이 조금 업데이트돼서 이쪽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개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서로 됩니다. 아무리 업데이트 됐더라도 이전에 했던 내용들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점검, 실태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어디 쪽에 있냐면은 아래 보면은 여기에 그 항목들, 여기 항목들 보면은 이 앱 무결성 검증 포함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 대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요거를 기반해서 이제 요 가이드를 제시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파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요것보다 이 체크리스트 안에서도 조금 더 상세히 나온 버전들이 있고 더 상세히 나왔던 것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가이드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나 입력 정보 보호 대책, 뭐 종단과 암호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 가시면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 쪽으로 있다가 또 금융권으로 가니까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고요. 또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거하고 또 이제 금융권 쪽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야 하시는 것이고요.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백신이 깔리죠. 금융권 앱들을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은 백신이 같이 이제 설치가 되고, 처음에 이제 설치가 안돼 있으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이제 돌게 돼요. 뭐 이렇게 안내비나 그런 것들은 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신 버전 업데이트까지 돼서 여러분들 모바일에 혹시나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금융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악성 코드에서 혹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금융권에서 설치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찮죠. 귀찮죠.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듯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솔루션들이요. 그 다음에 입력 정보, 우리가 가상 보안 키보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입력을 할때 이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요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키패드가 올라오고 그것들이 암호화 통신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확장 E2E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정보 안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암호화가 되어 있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가이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나 아니면은 이 폰들이 이제 루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의 해킹할 때는 관점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를 하냐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모의 해킹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안드로이드 앱 모의 해킹 책을 썼었죠. 거기서 되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도 강의로 하나씩 좀 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세 가이드를 하나씩 쭉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면 당장 금융권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을 하시면은 많은 시간을 이제 금융권에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예, 모의 해킹 할 때 컨설턴트로 갈 때요. 물론 지금 이제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이제 컨설팅을 그 회원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지정 컨설팅 업체 쪽에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 익혀두시고 용어도 확인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모바일 오피스 보안 가이드라고요. 요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보안 가이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쪽이나 공통적으로 봐야 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사에서 있습니다. 키사 항상 제가 요거 가이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안내서 가이드 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모바일의 소스 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그 다음 모바일 대미 서비스 구축 가이드, 그 다음 모바일 대미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 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꼭 보셔야겠죠. 요거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금융권에 있던 것들과 기술적으로 진단하는 것들은 거의 다 겹칩니다. 거의 다 겹치는데 가이드마다 좀 달리 또 표현되고 또 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그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자바 시큐어 코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오는 가이드인 것이고요. 조금 안드로이드보다는 자바 쪽에 좀 많이 맞추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찾으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 이렇게 찾으시면은 바로 나오겠죠.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시큐어 디자인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한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가이드입니다.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표 5개 이상 쳐주셔야 합니다. 별표 다섯 개요. 물론 이제 버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에 관한 내용들이라면 예를 보셔야 합니다. 잉글리시 일본어와 영어 버전들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되겠죠. 또 일본어 잘하시면 또 일본어 보시면 더 편하겠죠. 일본 분들이 처음에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가이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커요. 지금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받았고요. 미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냐 그림까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스코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제 각 플로어들 어디서 취약점 나오는가 플로어인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인텐드 쪽에서 그런 전달되는 값 중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스포트 패스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해야 하는가, 브로드캐스트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에 노출에 대해서도 취약점들은 이렇게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그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고 뭐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드에 관련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러한 소스코드, 어떤 권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 딱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거의 이제 매칭돼가지고 나오는 시큐어 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은 요거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번역본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키사 쪽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가이드도 있죠. 요런 거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모바일 쪽을 진단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웹서버가 포함이 됩니다. 서버하고 전달되는 값들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웹서버에 관련된 가이드는 당연히 이전부터 계속 봤던 이 홈페이지 보안 가이드를 같이 보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이드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냐, 그리고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